네, 나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멍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대학생들분들도 많이 계신데 방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연구한 주제는 SNS와 정치인 팬덤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이 여론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네, 간단한 순서를 말씀드리면 연애 연구와 같이 배경과 목적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 방법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결과 보여드리고 함의 및 한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SNS가 요즘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의 SNS 사용이 증대되고 시민과 정치인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 기존 메이저 언론들이 퇴색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SNS 영향력이 엄청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SNS가 선거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치러졌던 서울시장과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도 SNS가 톡톡한 역할을 했고요. 네, 따라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빅 이슈가 탄생하는 해인데 소셜 네트워크 공론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치와 SNS에 대한 연구는 트위터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 성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비교적 최근에 인기가 상승하고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들어서 페이스북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입자가 많고 그렇게 인기를 얻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티핑포인트를 지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그 페이스북 상에서 뜨거운 열기로 핫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2008년 미 대선 시에 오바마가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러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아직은 늦었지만 아직은 좀 미천하지만 페이스북이 정치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페이스북과 정치를 연결해서 연구해 볼 생각을 했고요. 연구하기에 앞서서 관련된 선행 연구를 좀 참조를 했는데 크게는 보시다시피 팬 데모크라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연구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본 개념인데 팬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아는 그 스타의 팬덤과 같은 그런 팬이고 데모크라시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입니다. 이 팬 민주주의가 기존의 팬덤과 다른 측면은 아예 보시다시피 기존의 팬덤이 그런 열광적이고 맹목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데 반해서 성과와 결과 또 정책에 기초한 의견을 나누고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논의를 이루는 그런 생산적인 팬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의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이러한 팬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도 이렇게 생산적인 팬 민주주의가 페이스북 상에서 일어날지 그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NS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과 동시에 한국 정치인 페이스북에서 나타나는 내용적 특징을 보고 정치인별로 또 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택한 방법론은 내용 분석입니다. 언론학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는 연구 방법인데요. 그 페이스북 상의 모든 포스트의 내용을 모두 수집해서 그것을 저희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코딩하여 분석했습니다. 먼저 분석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드릴게요. 국내 정치인 9명을 선정했는데 박근혜, 박원순, 나경원, 유시민, 정몽준, 문재인, 김문수, 정동영 이렇게입니다. 먼저 박원순과 나경원은 아시다시피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빠뜨릴 수 없었고요. 나머지 7명의 후보는 2012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인기가 높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라서 수집을 했고요. 그 중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정치인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명을 선정했고 8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정치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모든 글을 저희가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모은 결과 만 개가 조금 넘었고요. 그 중에서 50%를 랜덤으로 수집해서 즉 체계적 우선 표준 방법을 이용해서 총
61개의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있어서는 코딩 훈련을 거친 코더, 즉 그 분류를 실시하는 사람들이 네, 훈련을 거쳐서 코딩을 했고요. 신뢰도는 아래에 써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분류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체 게시글을 계정별로 분석한 결과 과반수에 해당하는 게시글들이 과반수 정도가 나왔습니다. 과반수는 역시 페이스북상에서도 핫 이슈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포스트 유형은 원글이 45, 댓글이 55인데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참고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 예시를 첨부해보았는데 원글이라 하면 여기 보시는 이 포스팅을 말하고요. 댓글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원글과 댓글을 각각 하나의 포스트로 모두 모았습니다. 그 결과 원글보다 댓글이 훨씬은 아니고 네, 근소한 차이를 보이게 많았습니다. 네, 정치인 페이스북 계정과 교차해서 원글과 댓글 이런 유형을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수집한 모든 계정의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뭐 수첩공주, 그네시대 미래연합 이런 것들은 그 페이지의 이름입니다. 그 페이지들 중에서는 정치인 본인이 운영하는 페이지도 있고 정치인 캠프에서 운영하는 페이지도 있고 또 반면에 팬이 직접 만든 팬페이지도 있습니다. 뭐 그네시대 미래연합, 뭐 문재인을 좋아합니다 뭐 이런 페이지와 같은 경우에는 팬이 만든 페이지인데 저희는 그걸 가리지 않고 페이지 전체를 저희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작성자 유형을 보면 페이지 운영자가 30%가량, 또 방문자가 70%가량 해서 방문자가 훨씬 많은 활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박원순과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과반수의 글을 작성하거나 혹은 과반수 이상의 글을 작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첨부 파일이라고 하면 그 뉴스피드에 글을 쓸 때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링크, 기사 등을 첨부할 수 있다는 걸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저희 그 첨부 파일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해 보았는데 첨부 파일이 있는 게시글들이 17% 정도 나왔고요. 링크의 세부 유형을 보면 그림과 이미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뭐 기사 링크도 많았고 아무래도 SNS, 같은 SNS다 보니까 트위터 링크를 첨부하거나 SNS 링크를 첨부하는 경우도 꽤 등장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예시는 첨부 파일에 대한 예시인데요. 첫 번째는 그림과 이미지가 등장하는 첨부 파일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고 정동영이 직접 올린 게시글이네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사 첨부입니다. 네. 그 첨부 파일과 링크도 내용의 방향성이 있겠죠. 그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첨부 파일도 있을 테고 그 정치인을 비판하기 위해, 비난하기 위해, 욕하기 위해서 끌고 온 첨부 파일도 있겠죠. 그럼 방향성을 모았더니 80% 가까이 긍정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팬페이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당연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나경원의 경우에는 첨부 파일 중에 부정적인 성격을 띠는 첨부 파일이 13%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기사였는데 나경원을 애초에 욕하기 위해서 나경원의 불리한 기사를 끌고 오는 나경원의 안티 팬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은 이쯤에서 마치고 전체 메시지들 중에 정치인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를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정치인이 작성한 메시지와 정치인 캠프가 작성한 메시지를 포함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선거 유세와 캠페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물음에 대한 답변, 후보자 개인 정보에 대한 글 이런 식으로 따랐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한 것만 보시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예시를 좀 첨부해봤습니다. 네. 한나라당은 반성하지 않고 뭐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정치인이 올린 글인데요. 다른 정치인 비판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은 투표에 대해서 동원을 하는 글입니다. 또 감사를 표시하는 글이 있고요. 행사에 대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정치 집회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거나
혹은 후원에 대해서 독려하거나 네, 그런 그 선거 유세에 대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의 주장 및 비판입니다. 네, 정치적인 주장을 SNS, 페이스북에 올리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유세와 캠페인 정보입니다. 네, 이런 메시지 유형을 정치인 계정별로 모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나경원과 박원순을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나경원과 박원순은 이 성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먼저 나경원의 경우에 가장 많이 전 그 나경원이 가장 많이 작성한 메시지 유형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장 및 비판, 뉴스 전달과 링크, 그리고 다른 정치인 비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박원순의 경우에는 지지에 대한 동원, 그리고 투표 동원, 후보자 개인 정보에 대한 글이 많았습니다. 이를 좀 더 해석적으로 보자면 네, 박원순이 후보자 개인정보에 대한 글을 많이 올리는 이유는 박원순의 학력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모두 이것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경원의 경우에는 다른 정치인 비판적인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나경원 페이스북에서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 해당하는 네, 전략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한편 재미있는 점이 답변인데요. 나경원이 올린 메시지 중에 답변에 해당하는 글은 0건이었습니다. 전체 132건의 게시글들 중에 답변 글은 0건이었는데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나경원 계정에 올라오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건도 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네, 커뮤니케이션에 약간 미스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